나오네? 아! 아, 어떡해. 어딘데, 여기? 오? 아! 어? 테드 토끼다. 맞아. 여기 지금 제일 끈적한데요, 지금? 다른 친구들 보니까 어때서? 다른 친구들 보니까 미루리 그거 보니까 참 예쁘더라. 오빠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진행을 하려고 하고 뭔가 분위기 그러고 좋아, 좋은데 좋은데 약간 미우리 커플 보니까 되게 둘이서 알콩달콩 서로 챙겨주면서 뭔가 진짜 동반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싫었어. 다음 주는 날콤달콤 진행도 오빠도 진행하려고. 응. 나 챙겨주고. 어. 그렇구나. 그래서 오빠 멋있었어? 뭐가? 뭐가 멋있어? 갑자기. 어떻게? 어떤 게? 뭐든 멋있는 부분도 없었어? 아니야, 내 사이에 열심히 하는 건 보기 좋았어. 오늘은 어땠어? 자꾸 뭔가 사인을 보내는 느낌이야, 돼지토끼님. 그 시청자 자료 보면서 나 다 말하는구나. 나도 그랬나? 나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오빠만큼 그랬나? 오빠는 어땠어? 오빠도 되게 대화를 그냥 정말 디테일하게 당신한테 뭔가 얘기 안 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 어떤 거? 예를 들면? 라든가. 에? 그거를. 어떡해. 그런 대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진짜 원해? 네.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이런 우리 대화 그 습관이 뭐가 잘못된 걸까? 우리가 잘못 그런 걸까? 근데 어떻게 신혼 부부가 됐을까? 너무 그러게. 이 부부는 물고 치는 장난 아니야. 예, 그러니까 너무 사이가 좋고 사실 이렇게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저런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나요? 사실 건강한 거죠. 네, 너무 보기 좋고. 끊임없이 스킨십을 하잖아요. 계속 신호도 보내고 이렇게. 제가 볼 때 최근에 본 거사님 중에 저런 더듬 거사님은 더듬 거사님. 아니, 끊임없이 움직여 보면 말을 하면서 손을 만지고. 근데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은 좀 더 뭔가 디테일하게 원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여자분은 약간 정상적인 느낌의 그냥 관계까지만 약간 할 수 있는 느낌인데 저분은 아까 넬름도 나왔잖아요, 그래. 말이. 그 지난주에 스타킹 이슈도 있어. 그런 거 등등을 하고 싶은데 거기 접점이 아직 안 맞는 거지, 약간은.